일본 최고의 맛, 쿠츠로기야 미슐랭 맛집. 제가 여기 10시 반쯤 줄 서가지고, 11시 넘어서 들어가서, 11시 반쯤 밥이 나와서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게 보시면, 여기저기 뚜껑을 열어보면은, 이 고베 규랑 야채들이랑 약 5분 정도 쪄주고요. 그리고 나서 미니 솥밥이 나옵니다. 이 솥밥 안에는 도미랑 연어랑 문어다리랑 이렇게 있고요. 고기도 다 익었고.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고기고요. 저는 간장 소스를 좋아해서 간장 소스에 찍었습니다. 어우, 지금 봐도 또 맛있겠네요. 입에서 완전 녹아버리거든요. 저 숨길 수 없는 미소를 보세요. 얼마나 맛있었으면. 지금 한쪽으로만 씻고 있는 건 치과 치료 중이라서 그럽니다. 그 다음에 시원한 생맥주 한잔 해주고요. 아침부터 맥주 안 먹을래 했는데 직원이 저를 꼬시더라고요. 맥주 무조건 같이 먹으라고. 아주 신나서 춤을 추네, 춤을 춰. 진짜 맛있어요. 이번에는 문어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문어다리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어요. 입에서 또친 거예요. 전 다음번에 놀러 와도 또꼭 먹으러 갈 겁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세요. 웨이팅 있지만 진짜 찐 맛집입니다. 후회하지 않을 맛이에요. 그럼 안녕.